like my good friend Michael to come up here, and again, using a couple of different LG systems, talk about how this new turbo technology benefits us. First, explain the system, Jeff. Right.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텔 코리아 기술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원희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인텔의 최신 센트리너 2 기반 노트북에 새로 채택이 된 인텔 터보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데모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대의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시스템에는 인텔 터보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화면은 이쪽 스크린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시스템에는 터보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화면은 저쪽 스크린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모는 앞서 들으신 인텔 터보 메모리의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서 레디 부스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자주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인텔 터보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Okay, let me quick over this again. Which applications are going to run now? The application. 제가 지금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은 일단 그 아도브의 포토샵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아크로베리더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You can see these are all applications that most of us would run on a daily basis, right? Okay. Now, why don't you count us down? 3, 2, 1. Now, don't cheat. Sure. Yeah. Okay, 3, 2. Oh, you cheated me. Oh, sorry. 네, 그럼 저도 이 시스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포토샵이 구동이 되면서 시스템에 부하를 걸게 됩니다.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들이 차례대로 구동이 되고 동작이 되고 그 구동 및 동작 시간을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포토샵은 두 개의 사진의 포맷을 계속해서 변환하거나 아니면 효과를 주면서 시스템에 어떤 부하를 거는 데만 사용이 되고요. 실제 그 동작 시간을 측정하는 데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크로베리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렇게 네 가지만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쪽 화면을 보시면 엑셀 작업을 막 끝마쳤고요. 저쪽은 이제 엑셀 작업을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해 초 그 윈도우 비스타가 출시가 되면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디 부스트와 레디 드라이브라는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터보 메모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이쪽 시스템은 이미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걸린 시간은 18.9초고요. It might take forever. Yeah, John, even though you cheated me, my machine finished early. Yeah, it works. I want your system. 데모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PC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 중에서 가장 느린 장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IO 디바이스들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역시 대표적인 IO 디바이스 중에 하나고요. 만약 CPU가 어떤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아주 자주 접근을 해야 된다면 시스템의 성능은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 터보 메모리는 액세스 속도가 아주 빠른 고용량의 플래시 메모리에 그 자주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저장해 놓음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하면서 하드디스크의 액세스라는 속도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이쪽 결과도 나왔습니다. 90.9초가 걸렸고요. 38초, 약 2배, 2.5배?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상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